아무도 손 대지 마. 아까 찐이라고 불렀는데 너무 찐이가 엄격한 것 같아. 맞아, 아까 찐이가 내가 너를 위해 막 맛있는 라면 만들어주게 막 이랬는데 안 돼, 먹지 마, 먹지 마. 안 돼, 건드리지 마, 건드리지 마. 그게 아니고 지금 해물이 안 들어가가지고 해물을 좀 뽑아내야지 짬뽕에 가까운 맛이. 내가 그 사지마라 그랬잖아. 손도 대지 말라니까 그 손 대가지고 물이 팔팔 끓으면 라면을 넣어요. 새우 두 마리. 조개 안에 들어. 이거 뭐지? 그게 뭐예요? 오징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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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홍합은 같이 넣더라고. 파를 조금 더 줘야지 시원한 맛이 좀 있어요. 양파. 아, 네, 양파. 찐이 괜찮죠? 정신 나갔다. 정신 나갔다. 마늘. 마늘. 자, 이것도 다 이건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요리가 아니에요. 와. 아까 잔뜩 나 있는 앵그리 헬 짬뽕. 근데 먹으면 진짜 속 확 풀릴 것 같아요. 와, 색깔 봐 진짜. 아. 벌써 목소리가 나이 먹은 어른이 딱 되잖아. 와, 땀이 확 난다. 이마에 땀이 확 나지? 네. 좋다. 스트레스가 쌓일 때, 입맛이 없을 때 여러분께 권합니다. 앵그리 헬 짬뽕! 고마워요, 찐이.